엄마는 아침부터 나훈아의 재능을 칭찬한다. 천부적인 재능, 신이 내린 재능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? 노래 고추장을 작년에 담았는데 작년에 만든 고추장에 당분이 좀 적어서 조청을 조금 넣어서 맛을 되살리려 한다. 조청이 워낙 끈적끈적해서 주걱 등으로 잘 퍼지지가 않아서 조청 병째 천장에 매달아 조청이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고추장 위로 떨어지도록 하려고 한다. 잘 나오고. 고추장 맛있대. 조청과 잘 섞여서 한껏 맛있어진 고추장. 이렇게 맛있게 해놓고 작년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작년에 맛을 못 봤네. 근데 진짜 맛있다. 우리 이제 내년 양식이야 이거. 10만 들어도 한 번씩 해놓으면 1년 내내 양식이라서. 천부적이거나 대단하진 않아도 필요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재능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.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숲속 데크에 보수 작업을 하려고 한다. 올 여름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숲속에 두 개의 데크를 만들었다. 방부목으로 만든 데크 바닥은 비가 오면 물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 바닥에 눈이 쌓이면서 데크 바닥이 오랫동안 눈에 노출되면 목재에 변형이 올 수가 있어 오일 스텐으로 꼼꼼하게 마감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. 데크의 목재 색깔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호두나무색의 오일 스텐을 구매했는데 바르고 보니 색깔 차이가 크다. 숲에서의 삶은 마치 커다란 한옥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. 며칠만 손보지 않아도 바로 티가 나는 그런 까다로운 한옥 말이다. 계절마다, 달마다, 날마다 해야 하는 숲속의 유지보수는 우리의 숙명이다. 우리는 기왕 하는 거 재밌게, 신나게 하기로 한다. 오후에는 얼마 전에 이웃집에서 얻어온 배추를 절구기로 한다. 크기가 일반 배추의 3분의 2 정도로 작아 어디에 팔 수도 줄 수도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사실 이런 배추가 훨씬 맛있다고 했다. 불과 일주일 전에 김장을 마친 우리 집이지만
큰 바구니 한가득 쌓인 배추를 보자니 김장을 또한번 하는 느낌이다. 하루 동안 잘 절궈진 배추 속에 고추씨와 소금을 넣고 잘 버무려서 앞으로 딱 6개월 동안 밀봉해서 숙성시킨다. 엄마는 나훈아의 예술적 재능을 부러워했지만 우리 가족의 1년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더 맛있는 고추장과 김치를 먹기 위한 연구와 시도, 그리고 이 숲에서 영위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곧 재능이자 재산이지 싶다.